사회를 맡은 김재철이고요. 아침 일찍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환영을 합니다. 오늘 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오랜만에 중국을 가지고 하루 종일 회의를 기획한 상당히 귀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회자로서 제가 발제문, 발표문들을 좀 훑어보고 또 오늘 오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국제정치학회에서 왜 이 중국을 주제로 기획을 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에 대한 관심들, 궁금증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풀고 싶은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첫 번째 세션은 일종의 오늘 전개될 이 여러 세션의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의의를 갖는데 그래서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이 네 분야에 걸쳐서 네 분의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이런 분들을 발표자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사실 한꺼번에 모으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인데 오늘 모여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다. 여태까지 쌓아둔 얘기를 오늘 꼭 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에 못지않게 국제정치학회에서 궁금해하는 사항, 회원들께서 궁금해하는 사항,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두 개 사이에 좀 그 균형을 좀 잡아주십사라는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1세션의 주제가 시진핑 3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오도, 미슬리드, 미슬리딩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거니까 시진핑 3기 그러면 뭔가 여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서 그냥 뭐랄까요 순탄하게 뭔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이 내부에 있는 거고 또 중국의 흥미로운 건 뭔가 오니까 중국에서는 시진핑 3기라는 얘기를 안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3기가 있으면은 요 다음번에는 나가든지 아니면 4기가 되든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발표자들께 이제 기대를 하는 게 뭔가 하니까 시진핑 3기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성, 변화라 그럴까요? 그 이전과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건 뭔가 하니까 시진핑 1, 2기가 있었다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시진핑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 시진핑 지난 10년과 새로 시작될 어느 만큼의 기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새로 시작될 시기 사이에 어떤 변화가 뭔지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을 흔히 개혁개방기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개혁개방기와 새롭게 시작될 시진핑 시기의 차이는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사회자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이 생각보다 조금 좀 네 분의 발표자가 있고 두 분의 토론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두 시간인데 이미 우리가 10분을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순연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걸 두 부분으로 제가 봤을 때 이 네 분의 발표를 한꺼번에 들으면 좀 벅차니까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선 정치와 경제를 발표를 하시고 그거를 토론을 하고 대략 마무리 짓고 그렇다면 한 55분 정도의 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대략 한 5분 정도 자리 정돈을 다시 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한 55분 정도의 발표 토론 이렇다고 본다면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산술적으로는 발표자 15분, 그럼 토론자 맥시멈 7분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제가 미리 저 진행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리를 좀 해달라. 그래서 15분이 되면 저쪽에서 아마 알람이 울릴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요즘 추세인 공평성, 공정성에도 아마 부합을 할 거고 그러면 1분 내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1분 내로 마무리를 안 하면 1분 후에 또 울릴 겁니다. 알람이.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네 분은 굳이 뭐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유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시간도 아낄 겸 이래가지고 제가 소개는 굳이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서울대학의 조영남 교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KF의 양평섭 박사님 발표를 듣고 그러고 나서 토론자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 교수님. 예, 방금 소개를 받은 조영남입니다. 제 국제정치학회에서 발표를 언제 했나 생각해보니까 한 20년 전에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사회도 좀 보고 토론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야 이거 2년도 아니고 20년 만에 한다. 가슴이 좀 설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 황태현 박사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을 때 기꺼이 하겠다. 그리고 처음에는 간단히 쓰겠다고 했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완성된 논문을 한 편 덕분에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지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앞으로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국내 정치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만들어 봤고요. 예, 그럼 준비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주로 중국의 국내 정치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시진핑 집권 3기에 어떤 정치적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이제 분석하고 전망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뭐 시진핑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집권했다라면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뭐 엿볼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전망보다는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거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국내 학자들은 이제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를 별로 안 했는데 외국 학자들은 20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이제 100주년이다 보니까 책들을 참 많이 냈습니다. 다양한 책들을 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거의 모아집니다. 시진핑 10년에 대한 평가가 그때 주로 쓰는 용어가 시진핑 시기는 새로운 레닌주의, 신스탈린주의, 신전체주의, 그 다음에 완벽한 독재, 그러니까 퍼펙트 딕테이러십 이런 표현들입니다. 즉 이거는 기존의 시진핑 집권 이전의 개혁개방 40년과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이제 그런 특징이고요. 근데 참 아쉬움이 남는 거는 이러한 얘기 신스탈린주의, 뭐 신레닌주의, 뭐 이런 신전체주의 이런 표현은 너무 큰 얘기를 갖고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어떤 적신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시진핑 시기가 옛날 소련의 스탈린 시기 같은 인상을 주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의 대외정책과 중국의 국내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 전서부터 두 가지 말을 사용해왔습니다. 대외정책은 우리가 학계에서 흔히 쓰는 말로 강경한 중국, assertive China죠. 아마 이따 발표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국내 정치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저는 권력 집중형 권위주의 중국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권위주의 중국은 말할 필요 없죠. 공산당 일당 체제가 지속되는 거고요. 그러나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공산당 일당 체제라도 시진핑 10년 시기에서는 권력 집중형이라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혁개방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 분권화가 사실상 후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뒤돌려지는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엘리트 정치 차원에서 공산당 총서기와 나머지 정치국 상무위원들과의 관계에서 총서기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권력 집중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공산당과 국가 기관의 관계에서 공산당으로 권력이 대폭 집중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서 사회가 가졌던 자율성이 상당히 축소되고 국가로 정치 권력이 집중되는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참고로 당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산당을 포함한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과 지방 관계에서 지방의 자율성이 축소되고 중앙으로 권한이 집중됐습니다. 근데 이제 분량상 이 중에서 중앙지방 관계는 빼고요. 나머지 앞에 세 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진핑 집권 3기에 대해서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엘리트 정치 면에서 우리가 이미 이렇게 잘하는 겁니다. 집단주 체제에서 시진핑 1인 지배 체제로 이행이 본격화됐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 확립됐다는 표현을 안 쓰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전에 어떤 현상입니다. 이제 그게 크게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기존에 정치국
상무원들 간에 비교적 평등하게 권력이 분반됐던 현상, 동시에 중국에서는 쓰지 않지만 학자들이나 언론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정치적 계파 사이에서 나름대로 인선과 관련돼서 권력을 공유했던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진핑이 권력을 상당히 장악하게 되고 그 힘을 배경으로 해서 전에 없었던 이제 총서기의 세 번째로 취임하게 되는 거고요. 동시에 이번 공산당 20자 당대에서 나타났듯이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원 인선 과정에서 거의 뭐 시진핑 세력 일색으로 다 꾸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이미 많은 학자들이 분석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먼저 시진핑 핵심 칭호를 얻은 장쩌민의 핵심 칭호는 덩샤오핑이 준 건데에 반해서 시진핑의 핵심 칭호는 본인이 얻은 겁니다. 그리고 19자 당대회 5년 전에 있었던 당대회에서 학자들은 너무 길어서 그냥 약칭으로 시진핑 사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시진핑 사상을 좀 넣은 이건 또 굉장히 다릅니다. 장쩌민의 상계대표대 이론이라든지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과는 완전히 다른 말 그대로 내용은 어떨지 몰라도 본인의 야심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에 버금가는 그러한 새로운 통치념이고요. 이제 그게 또 채택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두 개의 수호와 두 개의 확립이라는 이러한 공식 방침이 결정됐고요. 참고로 3월 달서부터 이 두 개의 확립과 가서 전 당과 조직을 대상으로 한 정부 운동이 또 시작됐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정부 운동인데요. 여기서 뭐 두 개의 확립은 다 아실 겁니다. 시진핑의 당 핵심 지위를 확립하는 것과 시진핑 사상의 지도 지위를 확립하는 것. 이건 완전 시진핑 개인 숭배를 확립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총서기와 나머지 정치국 상무위원회 관계가 이전과 같은 그 평등한 관계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합의고요. 단 주의사항이 있다. 마치 시진핑의 그런 권력 집중을 마오쩌둥의 신격화된 권력과 동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의 권력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1인 지배 체제로 이행이 시작됐다고 보지 확립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그 당장 공산당 헌법이죠. 당장과 그다음에 당내의 정치생활 준칙 등과 관련된 중요한 그런 그 당내 법규들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집단주의 체제고요. 여전히 이제 비공개 규정에서도 총서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오쩌둥은 뭐 법 제도 그 위에 있는 그래서 이제 서양 학자들이 마오쩌둥과 같은 권력을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은 황제밖에 없다. 그래서 황제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실제로 마오쩌둥은 황제에 가까웠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시진핑은 아닙니다. 이제 그걸 무시하고서 마치 시진핑이 이른 권력의 강화 이퀄 대혼란 발생 이퀄 중국의 쇠락 이런 식의 논리적 추론은 저는 이제 오해일 뿐만 아니라 비약일 거라. 여태까지 10년 동안 그렇게 온 사람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역시 공산당과 국가관계에 의해서 공산당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인데요. 이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가장 중심적인 거로 두 가지 특징을 잡았습니다. 하나가 영도소주 정치 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뒤에 말씀드리길 인민해방군의 지휘체 개편입니다. 그 영도소주 정치라는 것은 이거는 옛날 소련에도 없었고 지금 북한에도 이런 체계가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국만의 어떤 면에서 보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소주라는 게 공산당 중앙의 산하에 있어갖고 공산당뿐만 아니라 정부 각 기관 즉 국무원, 전국인민대표대의 그다음에 뭐 저 최고인민검찰원 법원들 다 망라하는 이걸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영도소주의 지위가 전에 비해서 올라갔습니다. 전에는 단순히 의사조정기구였는데요.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서는 정책결정이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책결정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게 시진핑 정부 들어서서 이전에 비해서 거의 두 배로 늘었고요. 가장 최근에도 계속 늘었죠. 동시에 그 중요한 그 직위 제가 이제 계산한 거로는 가장 중요한 그 영도소주 10개를 시진핑이 직접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그 허수아비가 돼버리는 특히 그걸 보여주는 것이 시진핑 10년 시기에 총리의 역할이 하다못해 경제관리가 총리의 고유 역할인데 그것조차도 상당히 제약을 받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인민해방군 이게 이제 공산당의 영원한 숙제였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련의 붕괴도 그 소련 공산당과 그 소련 군과의 관계를 잘못 조정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당의 전면 영도의 최대의 걸림돌이 바로 인민해방군이었었는데 이걸 드디어 이제 시진핑이 손을 봤다라는 거죠. 제 그 논문에 이제 그림표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의 지휘 체계를 완전히 뒤바꿔서 총서기가 지역 5대 전구죠. 5대 전구라는 지역도 직접 다이렉트로 군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4대 군종과 2대 병종에 대해서도 바로 군정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전에 없었던 그 연합작전지휘센터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시진핑이 총지휘, 우리 수로 번역하면 총사령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진핑은 군대 관련해서 두 가지 직위를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정과 관련해서 중앙군사인 주석지휘를 갖고 있고요. 그럴 때는 대개 인민복 있죠. 인민복 중산복이란 그거 입고 나오고요. 또 하나는 연합작전지휘센터 총지휘로 나옵니다. 그때는 개구리복, 전투복을 입고 나옵니다. 이런 모습.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의 제가 볼 때 국내 정치의 최대 업적이 이게 업적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군에 대한 그 공산당 중앙의 통제를 강화했다라는 전 이거는 그 이전에 그 누구도 시도 못했던 시진핑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 세 번째로 나타났던 게 그 정풍운동과 감독의 일상인데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같이 났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공산당 자체가 후진타워 10년을 겪으면서 다시 중앙의 권위를 강화해야 되고 동시에 부정부패를 막지 못하면 안 된다는 위기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권력이 중앙과 지방관계에서 중앙으로 집중되고 공산당과 국가기관에서 공산당으로 집중되면서 지방과 일부 국가기구의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문제, 즉 복지부동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해결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방법은 두 가지였었죠. 하나는 정풍운동의 일상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논문에서도 자세히 분석했는데 10년 내내 정풍운동했습니다. 10년 내내. 보통 정풍운동이 1년 5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집권 10년 동안에 5번을 했다라는 얘기는 매번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집권 3기 시작하자마자 지금 역시 시작을 해서 그 CCTV나 이런 연합뉴스 보거나 인민일보 보면 맨날 예를 들어서 국무원에서 뭐 정풍운동 하려고 학습운동 했다 뭐 맨날 이런 것만 보도되고 있는 지겹겠죠. 예, 공산당원들 아주 피곤한 그런 식인데 어쨌든 뭐 이런 식의 동시에 아시겠지만 이제 부패의 해결을 위한 감독의 일상화 뭐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거니까 제가 반복을 안 할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자 당대 이외에 계속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국가와의 사회 관계에서 전례 없는 권위주의 통치 체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사상에 대한 통제 정말 숨이 막힐 정도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2015년 그 중국 학자들과 외국 학자들은 그런 표현을 쓰는데 고등교육의 대학살. 그래갖고 인문사회계열 교수 있죠. 전체를 다 검열을 해갖고 교재 다 조금이라도 공산당이나 중국의 비판적인 외국 교재 다 금지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때 교수들이 상당히 많은 교수들이 면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주요 대학들에는 다 강의실마다 CCTV가 다 만들어졌고요. 그 2015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또 사회운동 탄압과 관련해서는 이제 비슷한 그 시점에 있었던 그 2015년에 있었던 학자들은 편의상 그 709 사건 709 사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2015년 7월 9일 날에 있었던 대탄압인데요. 우리식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중국식으로는 국가안전법인데요. 그걸 개정하면서 동시에 이제 탄압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이후로 지금 사회운동은 더 이상 설저리가 없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사회관계에서도 사회가 숨을 모시는 이제 권력집중의 기회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게 집권상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뭐 3분 30초 남았는데 2분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20자 당대회에서 벌어졌던지 알죠. 예, 시진핑이 총서기로서 삼연임했다는 이것 자체가 보여주는 게 뭐냐. 이제 권력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됐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지난 그 3월에 있었던 그 공산당 그 20기 이중전이 그다음에 전국인데 그 14기 전국 1차 회의에서 보면은요. 영도 소조가 또 두 개가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이에 그 전에 국무원의 이건 고유한 권한이라고 얘기했던 금융통제 그다음에 과학기술 이것까지도 지금 새롭게 영도소조가 만들어지면서 공산당 중앙이 가져가 버리는 그러면서 영도소 정치가 더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앞으로도 확대 재생된다 할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권력집중형 권위주의 중국이라는 특징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요소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이제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과 권력 삼연임에 따른 그 엘리트 정치에서의 그 혼란 가능성 문제입니다. 뭐 다른 파벌이 반대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가장 첫 번째가 정책 탄력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10년마다 총서기를 비롯한 지도부가 바뀜으로 인해서 기존의 문제점은 고치고 또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정책을 수정하는 그런 아주 높은 정책 탄력성을 보여왔거든요. 근데 그게 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겁니다. 단 하나 근데 제가 곧 학술논문으로 나올 텐데 코로나19의 폐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왜 폐기했는가를 분석해보니까 우려했던 정도는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반대하니까 바로 바꿔버리는 그럼 1차 시험은 통과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거 우려한 거고요. 두 번째 더 심각하면 5년이 어떻게 할 거라는 겁니까?
규범을 한번 깨기는 쉬운데요. 다시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 이런 문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시진핑에 대해서 그동안 시진핑에 대해서 중국에서 여론조사 이런 거 하면 거의 뭐 락스타급 지지를 받았는데 작년 1년 동안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여론조사 못 했을지라도 직간접적으로 들리는 이런 불만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과 같이 공산당 전면용도 따라라. 이거로 무조건 이끌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뭔가를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2020년 넘어서 중국의 퍼캐피타 GDP가 14,000달러를 넘어가면서 더 이상 경제만으로 만족 못 시키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새롭게 공산당 통치에 특히 권력 집중형 체제를 어떻게 정당화할지 이것도 국가사회관계 새로운 과제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분 절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분 진짜 절약을 해주셨고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조영남 교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주장 명쾌했고요. 어떻게 본다면은 변화와 계속성이라는 주제에서 본다면 변화보다는 계속성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 핵심적인 특징은 권력에 집중하였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편의상 지금 시진핑 3기라고 부르지만은 이게 구분 필요 없이 시진핑 집권 시기라고 시기가 계속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주장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중국의 개혁 개방 시기의 특징이 핵심적 특징이 분권화였다는 말. 그러니까 마오 시기의 집권에서 분권으로 나아가는 게 이제 개혁 개방의 특징이었다고 본다면은 시진핑 시기 내에 있어서는 계속성이 특징이겠지만은 그렇다고 본다면은 만약 보다 긴 30-40년의 기간을 놓고 본다면 거기에서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한데 제가 사회자라 가지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토론 과정에서 혹시 이게 나올런지 좀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다음은 우리 경제로 넘어가서 KF의 양평섭 박사님께 발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시간이 나옵니다. 네. 저도 잘 지키겠습니다. 또 자료를 만들고 15분 안에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긴 한데 그냥 그 금방 우리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일기 얘기라는 시 과거 10년 그리고 미래 이런 것들 그리고 개혁 개방 시기와 지금의 미래 중국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저는 큰 변화는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체제 경제에서는 사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다만 시진핑이 과거 10년 동안의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시했던 경제 정책의 발전 전략 그런 경제 체제 사상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좀 더 강화를 하거나 발전시켜가는 것들 개혁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저는 시진핑 3기라는 게 이제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그 당이 강화되고 이런 체제가 강화되고 하지만 경제적 이런 체제들이 안정이 되려면 결국은 경제적 성장의 안정이거든요. 안정과 발전이 없이는 그 체제 안정성이 없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바로 이 안정이라는 것과 성장이라는 것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중국이 지속적 발전을 하냐 여기에도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이 되어 있다. 다만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당이 국가에 대한 지배가 강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경제에 있어서 공산당의 강화 그것들은 이제 저희도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당, 국가, 시장의 체제 이런 세 개가 연결된 구조가 연결이 된 당 이 삼위일체 체제 경제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좀 큰 변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입니다. 아까 과학 기술의 문제도 그랬지만 금융의 문제도 그랬지만 사실 이 전반 모든 경제 문제들을 지금 공산당이 다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전면 개혁 심화 개혁의 문제라든지 경제 정책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고 있던 것들을 과학 기술 플러스 거기에 금융까지 다 당으로 가져갔거든요. 그게 지금 어떤 경제 운영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체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체제 안에서 그런 그 세 가지 틀 안에서 기본적으로 중국이 시진핑 3기 앞으로 시진핑의 집권 시기가 체제 안정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해야 될 과제를 전정을 한 것 같고
그 과제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제가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이 분석을 하면서 중국에 이제 당대회 보고가 있었고요. 작 10월 달에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양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당하고 정부 그 기구변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결합을 해서 지금 중국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려는지를 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때 시진핑 앞으로의 시기에 경제의 방향성을 읽을 때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 당대회 보고서 찾을 수 있는 키워드가 이런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술과 산업의 변혁기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고 불확실성 시대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층적 모순의 돌출 시대. 이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을 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정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있는 기본적 배경 사상이 배경 환경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이런 인식을 극복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시진핑이 추구하는 경제 정책 발전 전략의 기본 방향이다. 그럼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하는 것인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하는 것 중에 중국의 발전 방식, 새로운 발전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큰 방향의 하나다. 이 신발전 구도라는 것은 사실 1기에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잘 완성해가는 것 이것이 3기에 지금 앞으로 시진핑 목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신발전 구도라는 것의 컨셉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중국이 지금 얘기한 쌍순환 전략이라는 게 기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쌍순환 전략에서 우리가 좀 잘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 있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현대화 산업 체계라는 게 있어요. 현대화 산업 체계라는 것은 이런 현대화 산업 체계를 갖춰서 글로벌 공급망의 중국과의 탈중국화하려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상당히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이제 과학 기술을 해서 지금 기술 디커플링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대응해야 되는 과제. 그것들이 전략이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이 과거에 1990년대, 92년부터 시작해서 추구한 경제 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인데요. 그 체제를 지금 30년을 만들어 놨고 그것을 완성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 이게 체제 경제 체제의 개혁의 문제, 국내 개혁의 문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이 지금까지 추구하면서 과거 개혁개방 30년에 효율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불균형의 문제라든지 분배의 불균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 키워드가 바로 공동부여고 앞으로 이런 공동부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분배제도의 개혁이다. 분배제도의 개혁의 방향은 바로 효율도 중요하지만 공평이 중요한 그런 분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게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의 환경의 변화, 전 세계 글로벌 환경의 변화들이 뭐냐면 지구 글로벌 환경 대응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30년과 60년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환경의 문제에 대응해야 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녹색 발전이라는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념은 이제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지속되는 개념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혁 개방의 문제. 중국 시진핑 시대에 들어왔다고 해서 개방이 없다. 거꾸로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 없이 전체로 개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시진핑의 체제가 안정이 되려면 전 세계 글로벌 경제로부터 중국이 디커플링돼서 중국이 분리가 돼서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결국은 세계 경제와 융합을 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틀이 바로 개방이라는 겁니다. 그 개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개방의 폭도를 어떠한 속도로 가져갈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워낙 많아서 사실은 쌍순환 전략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중국은 어떤 그 새로운 세계 경제 기본적인 기술과 산업의 변혁의 시기 그리고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하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중국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니 그것들이 쌍순환이라는 단어고 저는 쌍순환을 3% 1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순환이라는 것은 서큘레이션이거든요. 순환은 그냥 이건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피가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안에서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국민 경제 구조 안에서 돌아가지 않는 피가 돌지 않는 그 막힘 현상들 병목 현상을 풀어가는 게 순환인 겁니다. 그게 국내 대순환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 순환에는 그 제도의 개혁이라는 거죠. 생산에 대해서 분배되고 소비에 대해서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환에 막힌 것들 들어가 그게 하나의 제도 개혁 그게 함부로 첫 번째 한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 보면 생산 구조와 수요 구조의 괴리가 상당히 심합니다.
결국은 이 수요가 생산을 만들어내고 생산의 수요를 만들어내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공급과잉 문제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것들을 만들어 그게 공급적 구역을 공급적 구조개혁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기본적인 수요와 생산의 순환 두 번째 순환 세 번째는 이제 공급망의 순환이죠. 결국은 전 세계가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하려는 그런 순환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하는 국내 산업의 시스템 그것들을 갖춰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국내 대순환의 세계 순환이라면 거기에 플러스 해외와 연결되는 순환이거든요. 그게 바로 국제 순환, 상순환의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연결하는 이 순환을 연결하는 구조들이 지금의 표현으로 보면 제도형 개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역 경제 안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투자를 확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기본적인 이제 순환의 과정들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넘어서 과학기술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의 그 기술적 디커플링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의 자립자강이라는 것은 중국이 필연적인 것이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중국의 현대 산업체계 다섯 가지 축을 하는 중국 기본적인 뭐 다섯 가지 산업체계라는 것은 공급망이 사슬 있고 그 다음에 전략적 신흥산업이라는 것과 현대 서비스 산업을 영속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형 인프라라고 하는 인프라 건축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화에 대응을 하고 디지털 경제에 맞춰서 이것들을 다섯 가지 시스템을 경제 산업체제 시스템 자체를 지금 구조화하고 잘 구축을 해서 세계 경제 변화에 대응을 하는 게 이게 이제 하나의 세 번째라는 것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색 발전에 관한 그런 것들이고 중국도 2030년 탄소 배출 피크로 가고 2060년에 중립화를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달성해야 되려면 상당히 많은 산업 구조적 변화들이 경제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이제 필요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새로운 발전 구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고 그런 구도를 중착하기 위한 어떤 산업 정책과 발전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체제는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그게 바로 사회주의 창경 체제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 이제 사회주의 창경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서구의 우리 서방의 요구는 뭐냐면 좀 더 시장화라고 민영화해서 지금 미국과 같은 세계 서방 경제 체제가 갖고 있는 그런 체제를 중국에 와달라는 건데요. 사실 중국은 그걸 추구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시장화라는 게 있고 민영화가 있다면 현 중국의 사회주의 창경 체제는 좀 더 민영화 쪽보다는 시장화 쪽에 더 포커스 두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방향인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시장화를 위한 개혁들은 시진핑 때 계속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민영화라는 측면에서 조금 속도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창경제 체제 안에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은 결국 개혁이 있어야 되고 이런 체제를 만드는데 개혁이 없다면 결국 이런 체제의 그 방향성이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개혁의 문제로 갈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민영 기업의 문제를 얘기할 때 아까 민영화라는 것, 그러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유제를 근간한 그게 사회주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 공유제는 우리가 잘 아는데 국유 기업이고요. 그 자체를 포기한 사회주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플러스 민영 기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중국이 얘기하는 그 두 가지죠. 그러니까 국유 기업의 발전을 가져가지만 민영 기업의 발전도 장려한다. 우리가 공동 부유를 얘기하면서 민영기업은 없어질 것이다. 민영기업의 국유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개의 시스템이 같이 발전을 해야 중국이 추구하는 자유시장경제 시작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공동부유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공동부유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사실 이제 1, 2, 3차 분배를 얘기하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너무 강조를 했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공동부유라는 것은 중국이 추구해야 되는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사유주의 아까 사유주의라는 거 시스템 안에서 그 기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은 1차, 2차, 3차 분배가 있지만 우리가 너무 지금은 이제 1차 분배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1차 분배라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뭐라 하냐면 중산층부터 육성을 해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전체 사회 구조를 올리브영으로 가져가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이런 과정에 또 필요하다면 두 번째 2차 분배 제도적 그러니까 정부의 그 지출 구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세제를 바꾼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 이제 많은 그 어떤 그 반대 세력들이 있을 수 있고 기득권층의 반대 그 충돌에 올 겁니다. 그런 것들 이기려면 결국은 이런 충분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진핑의 그 권력 강화, 당의 강화라는 것들은 바로 중국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안보의 강화죠. 우리 뭐 이건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전의 시기보다 훨씬 더 강화가 될 것이고 경제 안보라는 이유로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통상과 연계가 될 거죠. 통상과 연계를 해서 결국은 통상과 연계하는데 두 가지. 통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개방이라는 것, 개방을 통해서 전 세계와 협력을 해야 된다는 하나의 과제. 또 하나는 나의 경제, 국내 경제 안보라는 것들이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측에서는 제도형 개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계 경제와 국내 대순환을 전제로 해서 연결을 하는 쌍순환을 통해서 흡입력을 강화하지만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한다. 이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아직까지 중국이 영향력 확대할 수 있는 사회는 바로 개도국 중심의 영향력이에요. 개도국을 대표하는 중국으로서 개도국의 영향력 확대는 그런 전략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안정적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중국에서 지금까지 봤지만 수출은 안 된다. 이제 전 세계 그 구조 자체가 중국에 아주 유리하지 않은 구조, 세계 경제 그렇고 그래 그렇다면 내수인데 내수 투자는 공급 과잉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 소비에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중국은 살지 않는다. 기본적인 전제 조건 이것들은 이제 과거 시진핑 시기 이전에부터 이루어졌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풀어야 되는 구조적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중국의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생산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새로 갖고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이제 도시화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진 한계가 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해결을 해서 지속적으로 경제성을 이뤄가느냐 이게 이제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틀 안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런 리스크들을 관리하는 것이 시진핑 시기의 기본적인 방향성, 경제정책 방향성이다. 근데 이런 틀 안에서 지금 한중의 구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가 발전은 해야 되고 성장 동력은 떨어져가고 기본적으로 중저속 성장 세대로 가고 있고 이런 안에서 이게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이런 노력들을 강화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필요한 경우 당의 경제에 대한 통제도 강화를 하고 이런 구조를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거죠. 좀 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중국의 그 경제라는 것은 시진핑 3기의 체제 안정의 전제 조건으로서 경제 안정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중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는 우리도 이제 과거에 중국이 고속 성장 날라가던 시절에 그 시절의 한중 관계하고 이 중저속 성장 시대, 그다음에 중국의 내부적인 결정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한중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제가 시간에 쫓겨서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제 행사가 한국국제정치학회 행사인데 발표해 주신 양평섭 박사님이나 우리 이제 금융연구원의 지만수 박사님은 회원이 아니시고 우리를 이제 교육시키러 이제 오신 분들인데 차분한 어조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충분히 시간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또 미안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근데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그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으로서 드는 생각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양 박사님 지적도 기본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거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경제 발전이 최대의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우리가 시간을 되돌아보면은 89년 이후 그러니까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에서 이제 많이 회자됐던 얘기가 이런 겁니다. 개혁, 안정, 발전 이 세 가지를 이제 동시에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은 개혁, 발전, 안정이라는 건 서로 상충될 수도 있죠. 개혁을 하다 보면 안정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근데 개혁은 발전에는 기여를 하지만 발전이 반드시 안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시진핑의 앞으로의 그 경제정책 운영에서 과연 발전이라는 게 넘버원, 최우선 프라이어리티인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등장하는 거는 예전에는 안정이었는데 나중에 발표도 나오겠지만 안전이라는 게 계속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보편적인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정치와 경제 간의 관계. 그러니까
지난 3, 40년 동안 개혁개방기에 경제라는 게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이 돼 있었는데 중국에서 그게 개혁의 이제 핵심적인 특징이었다고 라고 본다면은 그게 지속이 될 거냐, 아니면 이제 정치가 경제에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냐, 그게 이제 뭐 당장 지난번에 나왔던 공동부유라든가 아니면은 뭐 민영 테크 기업에 대한 통제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제 드러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뭐 그 토론이나 뭐 이런 과정 중에 그런 부분도 우리한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발표를 마쳤고 이제 두 분의 토론을 이제 들을 생각 시간인데 하도영 박사님이 정치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고 지만수 박사님 경제에 대해서 해주시는데 제 생각에 7분씩을 드렸는데 지 박사님한테는 7분을 온전히 드리고 하 박사님은 요거 끝나고 요 다음 부분에서도 두 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한 5분 정도의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혹시 이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면 한두 개 정도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압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우리 하 박사님. 예.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방대학교의 하도형입니다. 사회자님께서 시간을 절약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최대한 저도 네, 시간을 절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현남 교수님은 역시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아주 시진핑 시기의 그 10년간의 내용들을 특징적인 요소들을 모아서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사실 이 주제가 시진핑 3기의 어떤 미래 전망에 사실은 좀 초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미래를 전망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의 어떤 그 모습과 특징 이런 것들을 잘 추출을 해서 하나의 개념화 작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가진 특징을 이렇게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도 자연스럽게 전망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조현남 교수님께서 또 이 시진핑 시기의 특징을 하나의 개념화를 시도했다는 것도 상당히 뭐 좋은 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코멘트고요. 근데 조금 이제 그 우리 개념화 작업이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완벽하게 되면 좋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데 저도 그런 측면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그 전체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질문 겸 문제 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조영남 교수님께서 이 글에서 권력 집중형 권위주의라는 어떤 개념화를 시도를 하셨는데 이 참 중국이 개념화를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 권력 집중형 권위주의 그 중국 칭화대학의 옌이롱이라는 학자가 그 몇 년 전에 중국 정치 체제에 대해서 분석한 그 글들을 이렇게 모두 분석을 해서 그 일종의 리뷰 아티클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중국 정치 체제가 무슨 권위주의라고 얘기한 게 한 23개가 된다고 뭐 그때 당시에 23개였으니까 지금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그 결국 무슨형 권위주의라고 계속해서 이 개념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이 권위주의적 성향 특징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권위주의로 분석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사실 권위주의를 얘기하면 이 권위주의는 민주주의와 또 관계 속에서 권위주의를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시진핑은 우리는 서구식 민주주의 안 간다, 중국식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그 권위주의의 하나의 전제로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나 또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이 비교적 관점에서 생각했던 것과 결국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이 시진핑 체제를 권위주의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더 여기서 더 특징적으로 시진핑 시기를 권위주의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진핑 시기는 기존과 다르게, 그러니까 과거의 신권위주의 시대, 중국에서 신권위주의라고 얘기했던 데는 일정 정도의 민주주의로의 그 전환이라는 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 신권위주의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시진핑은 새로운 그 중국식 모델, 서구와 다른 뭐 모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권위주의라는 게 조금 개념적으로 적용하는 데 좀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시진핑 1인 체제가 그 발표 중에 이제 확립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에서 제목에서는 시진핑 1인 지배로의 이행인데, 시진핑 1인 지배 체제는 확립되지 않았다라고 또 단서를 다셨습니다. 뭐 조금 뭐 상황상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영남 교수님께서 쓰신 내용들 글 이렇게 목차를 보면 공산당 정면 영도 강화, 영도 소조 정치, 정풍 운동, 권위주의 통제, 그 다음에 군에 대한 통제, 뭐 이런 부분을 쫙 보면 결국에는 그 정점에는 또 말씀하셨던 네 가지 그 층위의 총석이 국가, 그 다음에 당, 그 다음에 중앙 하면 그 정점에는 결국에는 다 시진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다 모아보면 결국 그 정점에는 이 시진핑이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제도적으로 법적, 뭐 법적, 제도적 이런 측면에서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언정 실제로 보면 여기에서 조영남 교수님께서 분석하신 내용의 모든 부분의 정점에는 결국 시진핑이 있고, 앞으로 중국을 바라보려면, 중국의 미래를 보려면 시진핑의 생각과 시진핑의 입을 바라보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석 내용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진핑 1인 지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그런 우리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많이 절약을 못했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바로 지 박사님한테 넘어가죠. 네, 그 시진핑 3기의 경제정책의 특징이 예를 들어 이번 정부 업무보고 같은 데서 나타난다고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까 양 박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는 이번에는 그 경제 안보적 관심이 경제 운영 전반으로 적용되고 있는 게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2기에는 없었고 3기에 새로 나타났다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것들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그럼 경제 안보 관심이라는 게 어떻게, 뭐에 제일 관심이 있을 거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은 제조업을 다 내보낸 나라니까 지금 공급망 안정화가 자기 경제 안보에 중요한 이슈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제조업이 다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제조업의 3분의 1을 갖고 있어서 중국 입장에서도 공급망 안정화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핵심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중국도 미국처럼 자기의 약한 부분, 그러니까 금융 안정, 금융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게 어떤 식으로 이번 정부 업무 보고에서 드러나냐면은,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라는 한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중국 거시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걸 보면은 그 자체를, 부동산을 뭐 다시 활성화시킨다든가 부동산 기업들을 살려준다든가 지방정부의 채무를 아예 줄여버린다든가 뭐 건전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으로 전이되지 않는 쪽에 집중을 맞추고 있고,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가 재정 부담은 돼도 좋은데 금융으로는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식 경제 안보는 사실은 중국이 볼 때 자기가 약한 부분 금융 안정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게 좀 보이는 것 같다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개방과 국내 어떤 그 자립자강형 움직임이 굉장히 믹스되어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결국은 그 중국이 산업을 고도화하고 혁신하는 동력을 외부에서 얻어온 그런 이제 역사가 있는데 그게 결국 끊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뭐 보아워 포럼 같은 데 가서 개방 지속을 굉장히 강조하고 한편으로는 고립에 대비한 자립자강, 자력갱생하겠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결국 이거를 일종의 플랜 A와 플랜 B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랜 A는 최대한 하여튼 외국과의 접촉을 유지하고 선진 기술과의 접촉을 유지하고 아마 안 될 테니까 정책의 중점은 자립자강에 두는 그런 어떤 산업 고도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약간 그 뭐 정치적인 이슈랑도 연결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 경제 동향을 말씀드리면 아까 왜 권력이 집중화된 권위주의 뭐 이거 소영남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냥 경제 쪽에서 순순히 받아들이는 일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순히 받아들이는 일은 아니고 그게 세 가지로 지금은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첫째는 민영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민간 부분의 투자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원래 두 자릿수였던 겁니다. 몇 년 전까지 0.9%였고 올해 3월까지 다시 또 0.6%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 통계국이나 정부가 뭔가 이렇게 시원한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즉 기업들은 사실은 투자하기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청년 실업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뭐 이번에 19.6%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청년 실업률인데 사실은 더 들여다보면 그 청년들의 대학원 진학률은 또 굉장히 높아졌고 중국 사회에서는 왜 탕평이라고 해서 나 취업 안 해, 나 집에서 놀래라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답답해진 어떤 직장 문화 아니면 경제 환경에 견디기 어렵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한편으로는 취업이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견디기 어렵고 나 일하러 안 가라는 움직임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과거에 중국의 중요한 시장과 당 사이에 중앙정부 사이에 중요한 어떤 그 시장을 그 어떤 정책 결정으로 올리는 기능을 하던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던 지방정부들이 저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에 탄소절감 관련된 해프닝인데요. 중앙에서 탄소절감 시진핑이 넷째로 약속을 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각 지방정부들이 그냥 공장 셧다운을 그냥 전기 스위치를 내려버려가지고 공장들이 쓰고 이랬었는데 연말엔 또 무슨 얘기를 해버렸냐면 당대회에서 당시에 그 사태는 당 중앙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참 중국에서 별로 쓰이지 않는 식의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지방정부 관료들은 난 지금 뭘 보고 누굴 보고 일을 해야 되나 이 경제성장이 목표인가 환경 뭐 그게 목표인가 아니면 어떤 그때그때 내려오는 당의 방침에 잘 수행하는 게 목표인가라는 식의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어떤 중국 전체가 한 방향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도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55분이 이미 지난 건가요? 제가 보는 건 한 뭐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혹시 꼭 질문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가요? 원래는 지금 이제 토론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을 받기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혹시 있으면은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듣고 그러고 나서 한꺼번에 모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질문은 2분 내로, 그러니까 코멘트는 사양하겠습니다. 질문만 해주세요. 예, 그리고 본인 신원을 좀 밝혀주시면은 마이크가 있으신가요? 예, 저는 전 애기부 신여 공공애기단 조영기인데요. 저는 조영남 교수님 말씀 중에 권력 집중 중국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제 강한 중국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었고 현 한반도 분단 정전 협정에도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독일이 그 미국 독일 경우는 우리와 비슷했지만 미 유럽 사령부를 독일에 배치해서 그런 그 균형을 유지한 가운데 통일을 이뤄냈듯이 우리도 이제 그 중국 북핵 고도화에 맞서서 어떤 그 힘의 균형을 확보한 상태에서 동아시아 그런 평화 번영을 추진하고 또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이런 그 여러 가지 갈등 요소 중국이 강해지고 또 집중되고 그랬을 경우 우리가 항상 그 어려웠었는데 어떻게 요소가 전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여기 이 요소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질문 들으셨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네. 아주 저기 사회자보다 뛰어난 발표자인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없으니까 시간 관리상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미안하지만은 한 3분? 예. 두 분? 예. 예, 3분씩 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3분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3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재태 선생님 말씀하신 관련해서는 저는 간단합니다. 지난 30년을 통해 개혁개혁을 통해서 엄청난 성과도 얻었지만 중국이 커다란 문제에 직면했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공산당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경제를 지속시키고 공산당 집권을 안정할 것인가라는 과제, 대외적으로는 강대국화될 것인가. 이거에 직면했을 때 결국 선택은 개혁개방에서 했던 분권화의 지속이냐 아니면 다른 방식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다른 방식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후진타오 때 분권화의 피해가 너무 심각했다라는 그런 엘리트들의 반성 속에서 결국 분권화가 문제를 야기했고 더 이상 그거로 안 된다라면 중앙 권위 강화, 총수에게 권한 강화라는 직권화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그것이 답이라고 좀 보고요. 그 동시에 이제 세계가 이미 2000년대 들어서서 민주주의 후퇴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게 이제 중국에 반영된 것. 이제 그게 이제 권력 새로운 집중형 체제의 등장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하도영께서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주 뭐 정확한 지적이고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셨죠.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요. 학자들이 분석한 거 보면 쓰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가 6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민주주의 개념을 폐기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권위주의라고 하는데 대신 이제 그 권위주의가 왕정도 있을 수 있고요. 군사독재체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개인독재체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당독재체제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서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요. 동시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는 그냥 특징을 잡아내기 위해서 쓴 거고 이걸 갖고 개념 뭐 이론 작업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동시에 이제 시진핑 1인 지배체제 확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간단합니다. 북한에 있는 수령론을 중심으로 한 그 체제, 그 다음에 스탈린식의 체제, 마오쩌둥 체제 보면 무엇이 1인 체제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건 행위와 제도의 일치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확립이라는 생각은 할 수 없고 이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이 집권하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유동적이다라는 의미로 쓴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토론자 입장에서는 조금 반론이 하고 싶은 욕구도 들 텐데 그건 개인적으로 나중에 하도록 하시고 양병석 박사님. 예, 이제 뭐 저도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 김한수 박사님의 코멘트나 그리고 이제 김재석 교수님의 코멘트에 대해서 사실은 발전이라는 단어하고 개혁이라는 개혁과 개방이라는 단어 그리고 요즘에 얘기하는 안전 안보라는 컨셉 그죠 경제 안보 이게 뭐 기본적으로 중국은 발전을 여태까지 포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발전이 없는 중국. 시진핑 3기도 없는 거고 그래서 발전은 기본 전제 조건이래요. 발전의 방식이나 그다음에 발전하는 과정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해야 되는 과거 30년에 제도를 바꿔야 되고 개혁을 했던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 정교육 체제를 만들어야 됐던 시절과 또 앞으로 이런 그 새로운 불확실성 시대에 있어서 발전의 저해가 되는 전제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 그것이 경제 정책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전이라는 단어 특히 경제 안보와 관련된 그런 산업 정책 정책들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개혁 개방의 관점에서 시작된 체제 개혁, 그다음에 안보라는 측면에서 발전되는 경제 체제 개혁, 그다음에 발전 전략 이런 것들 좀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발전을 전제로 한 그죠? 발전을 전제로 한 중국이 개혁과 개방은 제가 포기되지 않지만 지금은 경제 안보가 더
중시되는 그런 전략 이렇게 좀 변하고 있다.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혁과 개방 시대의 한중 관계하고 지금 경제 안보를 강조한 시대의 한중 관계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면성이 다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략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한쪽으로 중국의 문제를 전략을 해석을 하면 상대 우리가 좀 어떻게 운실의 폭이 없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발표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 박사님 생각이 옳기를 저도 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조영남 박사님이 답변을 미처 못한 게 있다 그래가지고 잠깐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플로우에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그 바로 그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 오후 세션에 북중 관계, 한중 관계에서 아주 깊이 다룰 겁니다. 이제 바쁘시겠지만 그때 참여하셔서 듣고 아마 그러면 대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1세션에 지금 전반부를 마쳤는데 시간상 계속 해야 되지만은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거 첫 부분 끝나고 자리를 재배치한다라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 3, 4분, 5분 우리 세션을 약속을 드렸었는데 5분까지 못 하더라도 한 3, 4분에서 자리 배치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외교와 군사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좀 쫓기게 생겼는데 그래도 발표자들께는 15분을 드리고요. 토론자들도 정해진 시간만큼 제가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자는 동덕여대 이동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그 지금처럼 사실 중국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학회에서 중국 세션을 마련해 준 대단한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저기 시도의 결단에 어떻게 부응해야 될지 저도 지금 좀 감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좀 담백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사실 미중 관계에 그 과잉되게 매몰돼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미국과 중국이라는 나라가 각각 어떤 생각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칫 소홀해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중 관계라는 것은 결국 나타난 현상과 이슈에 따라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현상과 이슈의 이면에 양국이 각각 움직이는 동학들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뭐 저도 그걸 좀 감안하며 가면서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중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쉽지는 않습니다. 뭐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중국의 외교는 중국 스스로도 항상 주장해왔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다 하는데 지금 현재의 중국의 상황은 특히 더 그런 부분이 두드러져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해진 정치와 경제 두 분의 내용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다. 중국을 이해하는데 중국이 나타나고 있는 외교의 행보는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굉장히 대립적이고 강경하게 보이긴 하지만은 그 이면에 사실은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많이 투영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을 좀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내정이 외교의 연장이라고 한 현상은 비단 중국만의 현상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지금 국제적인 정세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한 것 같고요. 따라서 뭐 시진핑 체제에서 특히 3기를 완료했다고 하지만은 중국 체제의 특성상 중국 체제의 가장 최우선 목표 과제는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 강화시키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외교도 거기에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공산당 체제의 안정, 유지, 강화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외교를 추구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결국은 지금 공산당 체제가 안정적이냐, 얼마큼 유지 가능하냐, 강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어떤 판단의 기준일 것 같은데요. 저도 정확하게 뭐 이해는 못하겠어요. 시진핑 체제가 그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공산당 체제는 보여지는 것보다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체제를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도 썼지만은 뭐 결국은 시진핑 체제 가장 직면한 과제는 체제를 어떻게 안정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2009년부터 제시했던 소위 핵심 이익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주권 이익, 안전 이익, 발전 이익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핵심 이익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국가의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죠. 모든 국가가 기본적으로 주권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발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건 동등한데 중국은 굳이 이걸 핵심이 절대 양보하고 타협하려는 핵심이라고 한 거는 좀 독특하다 할 수 있고요. 결국은 이 세 가지 이익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하는 거는 지금 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는 주권과 안전 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발전 이익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세 가지 중에 주권과 안전 이익은 침해당하거나 공격당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그게 그렇게 핵심적으로 드러나야 될 이슈는 아니고 더구나 중국처럼 그 슈퍼파워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는 나라에서 여전히 주권과 안전 이익에 급급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은 지금 주권과 안전 이익으로 인해서 중국의 이미지도 나빠지고 있고 중국은 공세적 외교를 하고 있다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만큼 주권과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이익도 못 지키고 있는 그런 국면에 있다 하는 거고요. 만약 그거에 침해가 어느 정도 확보된 침해가 어느 정도까지 그 유지 이제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중국이 가장 최우선으로 내세워야 되는 건 발전의 이익입니다. 공산당 체제가 지난 개혁개방 이후 40년 넘게 유지 강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소위 말하는 성장신화, 고도성장신화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시진핑 체제는 시진핑 체제 등장과 동시에 더 이상의 고도성장은 굉장히 어려운 발전 이익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진핑 정부는 지금 뭐 24 당대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것 같고요. 만약 그 전제는 주권과 안보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면은 하는 건데 주권과 안보는 가장 기본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그 공격을 당했다고 스스로가 판단할 경우에는 이거는 저항적이고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래서 외교는 그 사이의 어떤 동학의 움직임이 굉장히 작동할 수 있다는 거고요. 중국 외교 또 하나의 특징은 중국은 전통적으로 소위 말하는 제가 항상 자주 쓰는 표현 내우와 외환이 겹치는 것에서 굉장히 어떤 두려움,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만약에 중국 스스로가 내우의 직면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외환을 관리하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기울일 수 있는데 전통적인 것은 그래왔는데 이게 지금 그 소위 외환을 관리한다는 건 외부의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 유지시키는 그러니까 중국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굉장히 복잡한 국경을 가진 나라 입장에서 내부적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외부의 침략에 취약했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역사적으로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일까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굉장히 변화의 국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게 이제 두 번째 관련되는데 중국이 외교에서 가장 제가 주목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기존 국제 체제 질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뭐 지난 70년 역사에서 보면은 국제 체제 질서의 저항 국가였다가 지금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심지어 최대 수혜국이고 이제는 주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시간이 70년 시간이 굉장히 길게 변화되어 있지만 변화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진핑 정부 들어서서 그게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개혁하겠다 하는 의지를 공식화시킨 게 시진핑 체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 시진핑 체제가 주장했던 거는 기존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 하는 거였고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AIB나 NDB라는 형식으로 표출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이제 2기 3기로 가면서 그냥 주도적 참여가 아니라 이제는 중국이 그 체제 변화를 주도해 가야겠다고 하는 태도로 바뀌었고 가장 최근 2023년에 왕이가 얘기한 소위 말하는 6대 외교 과제에서는 소위 말하는 중국식 글로벌 거버넌스 담론을 전 세계에 인식시키고 확산시키겠다 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변화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중국이 기존의 체제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서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인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결국은 긴 흐름 속에서는 중국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시진핑에서 그게 가능할까? 그걸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유보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잘 들여다보면 소위 일용 운명 공동체나 뭐 신년 대국 강연이나 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차이나 포스트의 연장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진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대체할 수 있는 표준화될 수 있는 담론을 만들어낸다면 그게 조금 더 내용이 글로벌 포스트가 돼야지 차이나 포스트로 머물러서는 도저히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동의나 지지를 얻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맥락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국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결국 미중 관계인데 미중 관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그 2022년에 있었던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 내용과 24당대의 중국의 그 대응에 대한 내용을 보면 좀 잘 구별이 돼요. 미국은 그 국가안보전략 보고에서 나온 얘기는 뭐라 그러냐면 중국이 국제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과 의지와 야망을 가진 유일한 경쟁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중국은 미국의 압제와 억압과 공세에 저항하고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대응하는 입장에 공세에 저항하고 대응하겠다는 거고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려고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둘 사이 굉장히 갭이 있어요. 미국이 조금 과장되게 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중국은 과소평가 스스로 과소평가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중간 공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은 하는 행동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저항의 기조입니다. 저항의 기조인데 저항의 강도와 대응의 방식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소위 말 중국식 담론을 내세우는 거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가치 공세에 기존에 조금 지킨 수세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공간을 조금 더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것으로 저는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는 기본적으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 딜레마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 대만 문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대만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굉장히 오래된 익숙한 고질적인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난망한 과제. 그러면서도 굉장히 익숙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미중 관계에서 대만 문제는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 독립 변수였다기보다는 미중 관계의 어떤 부산물 결과물의 성격이 훨씬 강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중 지금 대만 문제가 미중과 가장 핵심적이고 대립적인 이슈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미중 관계가 그리고 미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큰 흐름에서 세력 경쟁의 국면을 가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특징은 미중 관계가 지역별로 이슈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경쟁과 대립과 갈등과 협력이 관리와 굉장히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의 그런 복합적 특성을 봤을 때 대만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긴 하지만 굉장히 리스크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한 것들에 대해서 미중 관계를 압도할 경우에 미중 양국 모두가 이걸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이든과 시진핑은 2021년부터 이미 한 제기 한 대여섯 차례 대면 비대면 회담을 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결국 대만 문제였고요. 대만 문제를 놓고 사실은 타협을 보지 못했고 치열하게 서로 언쟁을 하긴 했지만은 제가 보기엔 서로 간보기 한 거 아닌가. 대만 문제로 인해서 양국이 예상치 못한 우발적 충돌은 서로 막아야 되겠다는 것을 서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 어떤 대화들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존의 미중 관계 근데 미중 관계가 지금 대만 문제에서 그렇게 불거진 이유는 잘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서로 양국이 모두 현상 유지를 추구하고 있는데 현상주의에 대한 상호의 신뢰가 지금 약화되거나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이 시진핑 정부 들어서서 대만에 대한 그 어떤 통일 의지를 너무 강경하게 표출하면서 대만을 혹시라도 무력 공세를 펼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는 거고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자극하고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현상 유지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신뢰가 어느 정도 약화되어 있다는 건데 결국은 현상 유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불가피한 현상이 아닐까 불가피해질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는 최근에 12항에 중국이 중재자를 자임하면서 12항 평화안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은 소위 중국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최대 공약수다. 최대 공약수안을 제시한 것이다 했는데 말은 최대 공약수안인데 각각 관련 당사자 모두의 입장을 하나하나 다 중국은 대변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유럽을 향해서는 이제 핵 위협, 핵국 사용을 자제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 향해서는 영토 주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러시아에 대해서 일방적 제재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동시에 미국에서는 냉정 사고를 버리라고 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은 타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쟁점들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각각의 우려들만 얘기해주고 이걸 통해서 타협을 해볼 테니까 시도해보겠다 하는 거는 사실은 타협하기 어렵다. 이건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2항의 중재안을 제시했을까 싶은 거는 소위 말하는 중국식 담론을 어쨌든 중국이 계속 좀 부각시켜서 새로 이제 무리하게 권력을 강화시킨 시진핑 체제의 국제적 이미지, 그러니까 해발 시진핑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일환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뭐 제가 성의껏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없진 않은데 제가 시간을 아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막바로 우리 이상국 박사님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연구원의 이상국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발표와 그 다음에 배움의 기회를 주신 국제정책학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미래의 중국의 국방정책 방향과 시사점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군사 영역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국방 영역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공학적 요소도 많고 또 군사학이라는 특징도 있고 그래서 좀 국제 정치나 일반인들께 상당히 어려운 기술적인 측면이나 연구 상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은 혹시 부족한 점 있으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원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전략 목표부터 작전 공간에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서 다루려고 했습니다만은 15분 동안 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좀 가능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과정에서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시간 관계이기 때문에 두 갈식으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뒤에 잘리더라도 여한이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중국의 미래 국방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중국군이 앞으로 어떤 목표하에서 군사력을 건설하고 어떤 상황에서 군사력을 쓸 것이고 그런 맥락 내에서 중국군의 실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우리와는 또 군사적으로 어떤 긴장 관계를 할 것인가 많은 어떤 고민거리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국제정책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중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할 만한 그런 어떤 국제정치 요인을 봤을 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중국과의 관계를 맺어나갈 때 호흡수적 세계관보다는 로크적 세계관에서 불편한 이유식인 측면일지라도 싸울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방향을 견지하면서 우리가 양국 간의 전략관계를 형성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중국군의 현대화 속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1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중국군을 이해하는데 6개월 전에 자료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제가 매일같이 자료를 봅니다면 중국군의 현대화 속도가 매일 새로운 신무기가 나올 정도로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히 진화하는 중국군 그리고 중국보다도 사실은 우리는 그 어제 우리 대통령님께서 미국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면한 북한 문제조차도 힘들어서 한미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군사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균형을 맞춰나가고 있는데 새로운 위협과 도전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러한 맥락 내에서 우리는 국제정치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전략관계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국방력 건설 과정에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게 이 정착이나 사회에도 역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에서 굳이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말씀드린 게 복잡계라는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중국의 정치나 사실은 안보나 국방 영역이 복잡계로는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데 깊숙이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사실은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제가 볼 때 과학 철학을 모색해 본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참고할 여지가 있기나 때문에 우리가 복잡계나 복잡 시스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나 이와 같은 공학적 사고와 사설명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사회과학 영역에서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잡계에 대한 부분은 후수 좀 더 굉장히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 나시면 구글링을 통해 사전에 미리 학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중국군의 전략 목표부터 해서 현대화 건설 과정 작전의 형태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전략과 영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국군의 전략 목표는 중국군의 사명과 임무라는 표현으로 소개가 되는데 아까 좀 전에 외교 파트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중국군의 사명 임무 즉 중국군이 어떤 이유에서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은 2019년 중국의 신시대 중국 국방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은 국가 주권 통일 영토 완정 수호와 중국의 국가 해익 수호 등등등 목적에서 중국군을 이런 걸 사명으로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거고 이 해결 과정에서 필요하면 군사력을 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해하면 군사력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군사력을 키우겠다. 이게 핵심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이런 맥락 내에서 보면 우리와 사실상 바이탈 인터레스 중에 충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 전략적으로 군사적 측면에서 긴장을 할 이유가 별로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군은 단계별 절제한 이런 사명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군의 단계적 발전 목표를 내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2027년 공군 100년 문턱 실현, 2035년 군 현대화 기본 실현, 21세기 중협 세계 인류 군대 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이 중에서 많이 보통 때 들으시는 게 2027년 공군 100년 문턱 목표 실현인데 일부에서는 이거를 침공, 대만 침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군사 능력을 그때까지 그 정도로 갖춰본다. 상대적으로 미국 대비 상대적 군사력 그 정도 갖춰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모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 내에서 중국 당대에서 많은 정책적인 논의들이 있었는데 책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있고 그 브로그로 보시면 제가 관련해서 상세하게 다룬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다 빼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맥락에서 결국은 중국군이 하고 싶은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거기 나와 있는 당대 보고나 핵심 메시지가 건군 100년 문턱 실현과 세계 인류군대 건설 가속합니다. 이 한마디로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를 짧게 제가 소개해 드린다면 당면에서는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군사력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운영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넘어오시는 매우 거칠게 보이는 행동들은 다 그런 것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세계의 인류 군대 건설을 위해서 뭘 하겠느냐. 굉장히 많은 영역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지만 심플하게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얘기 표현하면 무인기, 그 다음 인공지능 기반의 군대를 건설해서 그 누구보다도 앞선 군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면 그럼 작전을 어느 전쟁을 어느 공간에 살 것인가 문제가 된다.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50년 전후로 진행되고 목표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 영역과 군사 영역이 통합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미군도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작전 공간을 여러분은 전쟁하면 육상, 해상, 공군, 우주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지만, 중군이 미래의 진화 군대 건설은 그 이상을 뛰어넘습니다. 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지 영역, 우리의 인지 영역, 신경과학을 좀 맥락 속에서 인지 영역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리학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을 공부하시면서 인지 영역을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정보 영역. 정보 영역은 최근에 메타버스 공간도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그 영화 예전 매트릭스 영역을 생각하십니다. 지금 나오는 그 메타버스는 매우 초기 버전이고, 결국 중장기로는 여러분이 영화에서는 매트릭스 영역을 발전하고 있는데, 벌써 이런 거에 대한 작전적 고민들과 작전 이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미세계 생물 영역 내에서도 활발하게 지금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작전 공간의 확장을 통한 여기에서 세계 인류 군대 건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해공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랬을 경우에 사실 두 가지, 이게 군사적인 문제이자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정치학적 문제에서 사회학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제정치학회니까 정치학회 내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이제부터는 좀 고민할 시점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전국인대 정부 업무 보고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20개의 단어로 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거 하나만도 책 한 권을 쓸 수 정도로 많은 사실은 함의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읽는 키워드는 심플합니다. 올해 정부 업무 공작법을 보면, 이 정부 업무 공작법을 보면 중국군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겠구나,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오겠다, 이런 걸 읽힐 수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대부분 실제 군사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군 100년부터 실을 위한 투쟁대비 건설 동시 진행, 훈련 전투 대비 전면 강화, 그 다음에 실전화 군사훈련 배치 매진, 각 병원 각 경의 군사 통일 통과 통일적 추진, 매우 전략적이고 그 다음 전술적 행동되는 많은 함의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앞으로 중국군이 곳곳에서 군사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우 피곤함을 느끼겠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곧 전쟁이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시진핑의 군사 사상에 이름을 보면 전쟁과 평화에 관한 어떤 이론이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이론, 중국군 이런 거는 그럼 심리적 참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심리적인 우세, 전략 심리적으로 우세를 달성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들을 목표로 억지적 목표를 달성하는 사실 맥락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디어 이제 복잡계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제 그 중국군의 철학적 기초, 원래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워낙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라서, 미군 합참의장이 얼마 전에 중국군은 역사적 결정론과 역사에 대한 선형적인 접근을 믿는다라는 주장을 해서, 워낙 이게 유명하신 분이 말씀을 하셔서 이거 잘못되면 잘못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초보적으로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중국군은 미군도 그렇습니다만은 철저하게 복잡 시스템과 복잡 개론에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움직임을 이야기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국정 철학 열악 역시도 국가 안보 전략도 마찬가지로 다 복잡계 사회가 굉장히 깊숙이 침투됐습니다. 아마도 복잡계 시스템을 국정 운영 철학으로 하고 있는 전 세계 190만 개 국가 중에 중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올해 당대회 보고서에 보면 그게 명확히 나옵니다. 시스템 관념에 채용을 강조하고 있죠. 이 시스템은 사실은 컴플렉스 시스템입니다. 컴플렉스 시스템은 상호 연계, 상호 우전, 그다음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 전략 역사 변증 혁신 법치 조선 사회 등이 다 이런 복잡계 사유와 많이 관련돼 있고, 중국군 이런 맥락에서 중공당의 중앙당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의 고위급 간부들 양성하는 건데, 이 과정에 과목 중에 하나가 이 복잡계 시스템 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일대일로나 뭐 이런 다 이런 때문에 중국의 안보 국방 정치를 왜 권력이 집중되고 있느냐의 근원적인 질문도 사실은 복잡계적 사회와 연동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갈수록 행위자의 수가 다양해지고 그들의 상용이 비선형적으로 진행되고 이게 상용수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권력에 제가 볼 땐 집중 문제 집중하지 않고 분산될 경우에는 공진화 문제에 실패하게 되고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 얘기보다는 웨스트 제프리가 2019년에 쓴 책에 스케일이라는 책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거버넌스와 연결시키는 건 또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권력의 집중 문제가 그렇게 과거 기계화 시대와 다르게 새로운 어떤 도전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군사력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적극적 방어적 관점을 중국이 견지하고 있죠. 이거는 전략적으로 먼저 타격하지 않지만 전술적으로 먼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중국군이 군사력 운영 중요한 게 하나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자면 나도 괴롭히지 않지만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면 나도 반드시 괴롭힌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조호드 국영등이나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등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힘을 그만큼 가졌기 때문이죠. 그 밖에 군사 투쟁의 확고 민원 전개 역시 매우 중요한 함의로 진행했고 뭐 그렇습니다. 중국군의 무기 체계, 중국군의 실력을 잠깐 3분 정도 남았는데 중국군의 무기 체계에 대해서 다 자세히는 못 드리고 일본 내각부가 제 얘기가 아니고 2010년 일본 내각부가 국가 안전 보장 환경의 변화와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글을 보면은 우주, 항공, 해상, 미사일 이 영역 내에서 미군의 2025년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 대비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른 어떤 충격이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제가 보는 그 자료는 그 보다 보수적인 평가고 아까 말씀드린 3개월, 6개월 단위는 중국군의 현대화 속도를 보면 제가 보던 이보다 더 큰 숫자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추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거와 달리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국은 어떠한 상황에서 상당한 억지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제가 전쟁 수영의 승리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억지력을 보호하고 있다 정도로만 부드럽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누구도 중국의 군사적 능력에 대응해서 정면으로 맞서기에는 아마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국군은 여러 가지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고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055형 대형 구축함이나 뭐 그다음에 항공모함을 기본으로 가고 그전에 이제 구축함을 통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전 이론이나 작전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장한 해군의 군사전략이 2017년도 바뀌었는데 원에서 원형으로 간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에 중국군의 군사적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결코 이게 중국군을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과 전략 관계 안정을 좀 그다음에 전략 목표상 이렇게 충돌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너무 중국과 척지는 방향으로 가서는 국가 이익에 좀 고민해볼 여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그 더 다른 얘기도 있으면 생략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중국군의 건설 과정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미래의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의 전쟁이 아니라 미시 세계 그 다음에 인지 영역 이런 영역으로 가고 있고 이 부분이라는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영역이 통합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고 이거는 뭐랄까요 군사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학 사회의 새로운 화두를 던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군사와 비군사를 통합적으로 보려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AI나 사상형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과학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시작할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이제 토론으로 넘어갈 순서입니다. 우리 다 박사님 7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하도영 박사님 토론 먼저 듣겠습니다. 네, 두 분 발표하신 내용을 7분 만에 토론을 해야 돼서 많은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우선 그 이동일 교수님 전체 발표를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이 중국의 딜레마의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보와 발전, 다자, 대미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딜레마를 구체적으로 또
제기를 하셨는데 그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아주 중국이 고민스러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없으니까 제가 축약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동일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는 우리가 국제정치에서 뭐 아주 근본적인 해묵은 뭐 과제라고도 볼 수 있는 구조와 행위자 간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주로 중국의 행위자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뭐 필요한 거고 중국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꼭 보아야 되는 내용인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될 게 이제 행위자와 달리 구조의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시진핑 3기 뭐 들어서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이 국제 질서의 구조적 추구 방향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최근에 신냉전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다극화라는 얘기를 중국이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 다음에 또 1초 다강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다강 1초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또는 뭐 블록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과연 시진핑 3기는 이 국제 질서의 구조적 측면을 어떻게 그 상정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딜레마라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쭉 발표하신 내용 중에 딜레마 부분이 제일 적게 나와 있는 부분이 이 다자관계 쪽인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중국이 그 다자협력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성과를 특히 최근에 올리고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신 것 같은데 뭐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시진핑이 그 글로벌 개발 이니시티브 그죠? 그다음에 뭐 GSI, GCI 이렇게 뭐 세 개를 막 연달아 내놓으면서 엄청나게 그 뭐 글로벌 외교를 전개하고 그다음에 다자주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뭐 그야말로 공세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과연 이게 잘 될까? 예를 들면 GDI 같으면은 지금 중국 경제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 잘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글로벌 시큐리티 이니셔티브에 있어서는 과연 중국이 주도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들어갈까? 어떤 국가들이 과연 크게 동참을 할까? 이 딜레마 부분에서 그 이동일 교수님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셨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도 또 좀 뭐 지지부진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이 GCI는 또 그 뭐 문명이라는 게 상당히 또 추상적인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이게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까? 그럼 이 다자주의라는 이런 부분에서도 중국이 매력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면서 잘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좀 저는 여기 다자주의 부분에서도 상당히 난제들이 많다. 그리고 의문스러운 부분이 제시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 우리 국방 부분에 이상국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 그 상당히 중국의 그 국방 정책 이 뭐 복잡하고도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복잡 시스템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중국의 이 중국군의 이 뭐 전략 건설이라든지 또는 목표라든지 운용에 있어서의 그 메커니즘을 결정짓는 어떤 요소로서 말씀을 해주신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내용 중에서는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복잡계라는 거를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제가 복잡계, 복잡 시스템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 어떻게 보면 복잡계라는 게 이 한 가지 변수로서 결정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연계되면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또 그런 측면을 좀 바꾸어서 보면은 그 장점인 때 도약식 발전이라는 걸 제기를 했었죠 이미 그 도약식 발전이 결국은 기계화와 정보화를 동시에 달성한다 기계화도 뒤떨어져 있고 정보화도 뒤떨어져 있고 결국 이 군 쪽에서 복잡계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시진핑 들어와서는 이제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 뭐 이것까지 같이 다 묶어서 결국 이 복잡계라는 게 중국의 군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뒤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시진핑 들어와서 그 국방개혁을 강하게 추진했던 부분도 또 한 측면에서 보면 그 이 또 한 측면에서 보면 86년도에 미국의 그 뭐 니콜스 법안 통해 가지고 연합 작전 한 거 그 부분이 또 주로 추진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게 전체적으로 이 군사력 건설이나 운용이나 이런 부분이 낙후돼 있다 보니까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을 복잡계라는 측면으로 보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이 3단계 발전 전략 앞에 이 말씀을 하신데 사실은 제가 시진핑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군사력 부분의 3단계 발전 전략은 장점인데 처음 내놨고 그 다음에 후진타워 때 이제 조금 내용의 수정이 있었는데 이 시진핑은 그 전에 이 덩샤오핑 이후에 국가 발전 전략 3단계 마무리 해주세요. 네네. 국가 발전 3단계 전략이라는 것을 2단계로 바꿔버렸죠, 그죠? 근데 이 군사 부분도 쭉 3단계로 계속해서 왔는데 그러면 사실은 보면 2035년과 2050년 2단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자기 다 2단계로 바꿨는데 왜 2027년이라는 걸 하나 넣어가지고 3단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 물론 대만 군사력과도 연결시킬 수 있지만 한 번 더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잘랐습니다. 미안합니다. 2단계, 3단계 복잡계 얘기는 두 분이 나중에 따로 만나서 하시고 2단계, 3단계만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 박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분. 3분. 네, 3분으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대만 문제 많은 말씀하셨고 두 분 발표에서도 보듯이 이게 무력 충돌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걸 무력 충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고 억제하는 요인들이 많다는 말씀은 하셨어요. 그것도 뭐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떤 대만 쪽에 중국이 수용할 수 없는 어떤 변화를 특히 대만 정치적인 사정 때문에 생겼을 때 이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강요된 반응을 하고 그게 경제적 억압 강압 형태로 나타날 때 무력 충돌의 가능성은 적지만 굉장히 그 큰 스케일의 경제 제재로 그 발전하고 그게 확산되는 메커니즘은 굉장히 강하게 그 위험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중국을 그 러시아처럼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중국도 그런 경제 보복은 서로 에스컬레이션 되는 그런 그 어떤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한된 무력 충돌의 그 문제보다 대만에서는 아주 굉장히 가열되는 에스컬레이션 되는 경제 제재의 교환이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더 드리면 하나는 일대일로 정책이 미중 충돌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거 과연 성공한 거라고 봐야 되는지 사실은 일대일로 열심히 한 거가 미중 충돌 국면에서 중국한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평가가 한 번은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앞으로 1대1로가 어떻게 갈지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뭐 저 경제 쪽 얘기한 거랑 유사한 건데, 중국이 요즘 하고 있는 외교 중에는 제가 볼 땐 특히 선진국에 대한 외교 중에는 선진국 정부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 기업에 직접 접근하는 게 굉장히 큰 외교적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저 뭐 테슬라가 중국에 굉장히 큰 공장을 새로 하나 지으면 그건 아마 무슨 그 테슬라와 중국사의 경제적 협력 사업으로 보인다기보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승리라고 생각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어떤 중국이 특히 선진국의 대형 기업들에 접근하는 어떤 전략을 외교적으로도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뭐 제가 얘기를 좀 삼가야 되는데 지 박사님 토론을 듣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1대1로가 과연 합리적인 정책이었느냐, 충분히 뭐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가능한 의문이라고 의문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치적으로 본다면 꼭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도 많이 추진이 된다라는 거죠.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이냐 그랬을 때 중국의 특히 중국 지도부가 이게 합리적인지 여부를 따져볼 것이냐, 그건 저는 이제 별개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고요.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오셨기 때문에 오신 분들 중에 꼭 질문을 하셔야 되겠다는 분 계시면 한 분만 시간 관계상 받고 그리고 발표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아, 뭐 발표하신 분들이 워낙 발표를 잘하셔가지고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대략 한 3분씩, 3분 이내로, 그렇죠? 이동률 교수님하고 이상국 박사님하고 3분 이내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면 우리가 대략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뭐 너무 큰 질문들을 해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생각나는 것만 일단 아까 1대1로 얘기하셔서, 그러니까 1대1로가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의 기준은 1대1로의 원래 목적이 뭐였냐가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대1로는 제가 판단하기에 1대1로는 아까 지만수 박사님이 걱정하신 대로 초기에 출발은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측면, 제3차 대외 개방,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한 시도였는데 그 위에 지금 굉장히 변형, 변질이 됐죠. 지금은 뭐 외교 전략 변화가 됐기 때문에 경제적 소모를 하더라도 전략으로서의 어떤 수단, 이제 인태 전략과의 어떤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좀 그렇게 변형이 돼서 애초에 목적과 비교하면 지금 중국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중국이 어떤 면에서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데서 가용한 수단은 경제적 수단밖에 없다 하는 것. 뭐 제가 워낙 딜레마를 난 단어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역시 딜레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군을 확보하는 수단도 경제적인 수단이고 그러니까 당근도 경제적인 수단이고 채찍도 경제적인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근으로서의 경제 수단의 효과가 굉장히 많이 의심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갖고 있는 한계 딜레마. 미국은 그것보다는 다양한 동맹 구조, 안보도 있고 뭐 가치도 있고 다양하게 쓰고 사용하고 있는데 유일한 게 중국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1대1로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원래는 돈 벌려고 했던 건데 돈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국제 정세를 지금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는 글쎄요. 뭐 아까 여러 가지 하셨는데 중국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항상 최대의 어떤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서도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실현시키겠다. 위기와 도전은 같이 있다. 뭐 이런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시진핑 정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분명한 거는 이제 신냉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보적이고 반대한다. 신냉전은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한미일이 가니까 북중로의 신냉전 구도가 강화될 그런 불가피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 북중로에서도 가장 약한 고리는 중국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이 러시아가 보는 냉전의 구도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의 행보도 러시아와 관계 강화시키지만 절대 러시아가 요구하는 만큼의 지지나 어떤 그런 외교적인 언사를 자제해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북한은 지금 굉장히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고 북한 대만 문제에서 지지를 막 하고 있는데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보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죠. 시간이 다 됐다고 하네요. 예,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박사님. 예, 그 별로 아는 게 없어 짧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복잡하게 얘기를 하지 말라고 잠깐 그래도 뭐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그 복잡계 이론은 중국만 쓰는 게 아니고 누누이 말합니다. 미군도 하고 우리도 합니다. 그 근대에서 계속하는 겁니다. 1960, 70년대부터 쭉 해오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우리는 정치학에 그걸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지. 우리의 국방 아키텍처 DDOD도 복잡계 이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군이 그 낙후냐 낙후되지 않느냐 부분과 관련해서 뭐 기술적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젠 20이 뭐 F-22보다 뭐 저기 속도가 어떤지 저쩌느니 하는데 이제 WS-15는 엔진으로 조만간에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F-22이 끝난다는 이장도 있고 지금은 뭐 안 된다 어쩐다 뭐 난리 법석이죠. 어쨌든 간에 심플하게 그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그럼 중국군의 군사력이 지네들이 얘기하는 중국 측에서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공군은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공군의 무슨 전투기가 젠 10 6이다, 10이다, 10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사실은 좀 아주 심플하게 표현하면 미군보다 조금 못하거나 약간 모자랄 수도 있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고 젠 20이다, 뭐 35다 이렇게 나가는 순간 윈 20이다 이렇게 나가는 순간 미국과 대등하고 앞선 어떤 철학적 기초에 대해서 예를 들면 OOD 2.0이나 뭐 이런 거에 기반으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낙후됐다고 보기가 힘들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식별하기에는 그렇게 20자가 들어가면 30자가 들어간다. 뭐 항공모함 만드는데 지금 뭐 랴오닝 하면 16, 뭐 그다음에 뭐 산둥 하면 17, 뭐 그다음에 복건 하면 18 이렇게 나갔고 그래서 이 19가 비어 있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19도 만들고 있다는 건데 이제 핵 잠수함은 20, 2월, 21 이렇게 나가죠. 20, 21이면 기술적으로 미국을 앞서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곧 오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3단계, 2단계 이렇게 그 군사적 발전 단계가 사실상 2단계도 되고 3단계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한다는 부분은 뭐니 현대화라는 개념의 중국의 기술적 문을 보면 두 가지로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 기술적 측면. 이런 측면에 또 하나 쪽은 상대적인 겁니다. 즉 세계 최강의 군대의 현대적 수준과 비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 연례 군대 건설은 35년도 될 수 있는 거죠. 미군이 못한다면.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일정표 상이나 이런 걸 볼 때 두 가지 요인 측면에서 보면 35로 나눠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 바꿔서 제가 정리해본 겁니다. 중국군이 그 2035년까지 수급 목표가 뭐냐면은 육군, 해군, 공군, 우주 그리고 심해의 작전 노드들을 링크로 연결하는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40년이죠. 우리보다 5년 빨리. 그럼 35년경이면은 글로벌 차원에서 최소한의 것을 만들 수 있는 거고 2050년이면 아까 얘기한 게 인지 영역이나 정부의 생물력 모든 걸 통합하는 어떤 거버넌스 체계, 정치 사회적 거버넌스 체계와 군사 체계가 통합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거기 때문에 아마 그 중국이 가장 제가 볼 때는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어요. 예, 이렇게 해서 대략 발표 토론 다 들었고요. 12시 12분 여기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저희가 대략 10시 한 10분 12분 이경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마쳤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1, 2분 마무리를 좀 사회자로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좀 굳이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분 사이에 합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분이 각각의 영역에서 중국이 어떤지 중국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제시를 해주셨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중국의 어떤 고민, 모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우리가 중국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특히 군대나 아니면 정치 쪽 뭐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또는 정해놓은 어떤 노선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굳이 이게 국제정치학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제관계 쪽에서 중국을 보는 시각은 구조적 부분에 이제 특히 이제 기존 강대국과 신흥 부상국 간의 관계로 이런 구조적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중국의 강경한 부분들이 이제 부상이 된다라는 거, 부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지역 전문가들, 특히 중국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그렇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자신감이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닌가를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 중국에 대한 인식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중국은 뭔가 지금 지나치게 공세적일 정도로 이제 보일 정도로 세게 나가고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굳이 본다면은 아마 이게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 두 개의 국가를 놓고 봤을 때 보이는 중국의 역량에 대한 또는 국력에 대한 평가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 평가가 좀 다른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기존 패권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조금 좀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고민이 있든 어떤 딜레마가 있든 우리가 이제 감당하기 버거운 상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전문가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국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 아 우리가 중국이 이런 게 진짜 중국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과 일반 사람들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 간의 그 갭을 어떻게 메꿀 건가, 우리가 그걸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15분이기 때문에 제가 마쳐야 되는데 네 분의 발표자들 그리고 두 분 토론자들 모두 열심히 발표 토론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